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나는 주어, usually avoided, PS. avoid는 뒤에 ing 쓰죠. 그래서 목적으로. 자, 면은 going to parties, 파티 가는 것을. 그 다음 빈도부사가 BD, 조디, 일합의 일반 동사 avoid 앞에 썼습니다. 자, 왜냐하면 접속사 주의하시고. 자, is은 뭐예요? 자, is은 going to the party죠. 파티에 가는 것은. 자, search 뒤에는 a, 뒤에 명사 들어가요. search a problem, 나에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for가 의미상의 주어죠. 자, for me, 나에게, to remember이 진주어예요. 이게 동사원형, 기억하는 것이. 자, 사람들의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 이름들을. 자, 나는 so glad, 너무나 기뻐. 자, that 생략구조죠. 자, 내가 읽어서, that 부분에서 지시대명사예요. 그 책을. 자, about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improving, 기억력 향상에 관한 책을 읽어서. 자, the author는 작가는. 자, suggest도 무조건 ing 쓰죠. suggest ing 목적어. 자, doing exercise, 연습하는 것을 제안해. 제안하는데. 그리고 자, they really worked. they가 말하는 것은 뭐야? exercise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운동은 정말로 도와줬어, 도움이 됐어. 자, 나는 stopped 뒤에 ing 썼죠. stop은 to 써도 되고 ing 써도 되지만 우리가 과거에 뜻일 때 ing 써요. 자, 걱정하는 것을. 그동안 해왔던 걱정을 멈췄는데 about 전치사 뒤에 또 의문사, 주어동사, 의주동, 간접의문의 목적으로 썼죠. 전치사의 목적어. 자, 무언가 사람들이 would think, would 조동사 동사원형, 아마도 생각하는 것을, of me, 나에 대해서. 자, 그리고 나는 시도했는데, 자, to pay attention to, 목적어죠. 집중하는 것을 시도했어. 집중이 빠졌네요. 집중하는 것을 시도했는데, 자, to가 또 전치사죠. to 전치사 뒤에 또 명사 들어가야 되니까. 자, what, 무언가, 사람들이 were saying, 말하는 것에 집중을 했어. 자, as a result도 빈칸 주의하시고, 여기. 자, because 한 개, 두 개 나왔네요. 결과적으로 나는 좋은 시간을 보냈어. 나는 even 심지어, 자, planning, 계획하는 중이다. 자, to go가 목적어, 가는 것을, dance를 가는 것을, with, Michael이랑. 자, 나는 영어 시험이 내일 있어. 그래서 I should, 동사원형, stop, 멈춰야 돼. 자, 뭐가? writing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의 또 과거의 뜻이니까 목적어, ing. 자, 글 쓰는 것을 지금. 자, 밑에 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start, 시작할 건데 studying, 공부하는 것을 시작할래, 목적어. 자, 그 책은 입은 삽입절이고 심지어 가지고 있는데 몇몇의 좋은 tips 하면은 조언들에 대해서. 자, about 또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갔죠. 자, studying, 공부하는데 시험을 위한. 나는 희망의 대생략구조죠. 자, I remember.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 remember to use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는. 왜냐면은, some of them. them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 tips죠. 이 지가 오늘 책에서 읽은 조언들을, 오늘 할 것을 기억한단 말은 뭐냐면, 미래의 뜻이죠. 아직까지 하지 않았어요. 책 읽고 이걸 시도해본다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뜻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to use가 들어가는 게 문법적으로 더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윗글의 분위기를 하면 책을 읽고 satisfied,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필자라고 봐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제는 알파고 씨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알파고. 기억력 증진에 관한 책을 읽고 기분이 좋아진 필자.